오. 완성됐습니다. 생긴 건 얘도 녹음만 합니다. 제가 제모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제모. 싹. 응애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응애예요. 아시죠? 처음 써보는 건데 레그 트리머다. 레그 트리머. 쓱싹 쓱싹을 해보겠습니다. 오. 야동이 되겠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바디 프로필 지금 준비물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팬티들이에요, 다 팬티들. 사실 뭐 바디 프로필 때문에 이렇게 팬티를 많이 구매한 건 아니고요. 얘네들 이제 오늘 테이스터션 맨즈 언더웨어 리뷰를 하려고 해서 다양하게 좀 언더웨어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크로마치, 탐포드, 르사치, 케빈 클라인, 케빈 클라인 박서. 오늘 원하는 아시죠? 지금 링크 보시면 최저가 구매할 수 있으니까 해창 TV 40% 할인. 구매하시고 싶은 제품 있으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 심플하게 갑시다. 심플하게. Simple is the best. 와. 내 오빠에서 주먹이더라고요. 벨트로 해야지 뭐.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여러분들 산타님이십니다. 머리 좀 자르러 왔어요. 네. 아니, 살이 너무 빠지신 거 아니에요? 10kg 날아갔습니다. 볼부령이 이렇게 필터 쓴 거 아닙니다. 오 마이 갓. 안 쓴 거 확실하네요. 네, 안 쓴 거 확실하네요. 여기가 너무 갸름해져서 여기 더 눌러야 될 것 같아요. 두개 거를 파진 말아주세요. 이번에 나오는 저희 페이스 데님 셔츠인데 사이즈 체크하고 잠깐 왔어요. 이렇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전반적인 핏이라든지 제가 또 체킹을 해줘야 돼서 입으러 왔습니다. 네. 페이스 웨스턴 데님 셔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외에도 지금 신상 제품도 지금 이것저것 지금 체크를 좀 하러 왔습니다. 밥 시간이 돼서 밥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끼니 따라란 휴지가 아니고요. 상온 보관되는 볶음밥이에요. 네. 닭가슴살 볶음밥 지금 이거 먹으려고 합니다. 단백질 27, 탄수 61, 지방도 8g 딱 좋아요. 그래서 이거 먹고 좀 이따 이제 바디 프로필 열심히 잘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예스. 와. 오. 네. 공간처럼도 있어가지고 편해요. 냉장고 없는 사무실도 많잖아요. 막 자기 자리 있는데 그런 데다 그냥 밑에서 쟁여놓고 먹기 좋아가지고 저희 헬스도 저기서 쟁여놓고 먹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아, 죽인다 죽여. 와, 진 줄 알았어. 부담스러운데? 안녕하세요. 와우. 안녕하세요. 제가 석천 형님이 하시는 스튜디오 먼데이 네이킷이고요. 바디 프로필하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된 하루가 될 예정인데 고용 랩을 잘 먹어주고 스타트! 어우, 벌써 먹으니까 확실합니다.
오늘 저는 팬티 이거 입으려고 크로마츠. 짜잔. 예쁘죠? 그리고 또 크로마츠고 이게 제가 알기로 한 250만원 하거든요? 이것도 한 100 얼마였는데 이것도 트리플 크로스. 근데 이거는 13만원 크로마츠에서 가성비 제일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해요 이거. 와우. 자기 프로필이라 보기보다 패션 매거진 느낌으로 패션 매거진이라고 네. 생각해주시면 돼요. 이런 컨셉 좋아요. 저는 일반 바디 프로필보다 뭔가 패셔너블한 것 같아요. 헌트 다리 짝다리 조금만 더 각도 잡아볼게. 아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스튜디오 먼데이 네이키드. 어 나 이거 진짜 이거 멋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가 오늘 좀 하는 게 많아서 정신없어가지고. 오늘 정신없는 날이네. 안녕하세요. 자주 찾아뵌 원장님이시고요. 제가 오늘 대회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을 드려왔습니다. 와 진짜 오우 많이 나오셨네. 아이고 와 근데 원래 튀어 나온 부분이긴 한데 겉절하죠. 하여튼 이거 진짜로 저 느낌이 저 뚫고 나올까 무서워요. 그 저기 에일리언처럼 확 해가지고 막 보세요 이거. 오 거의 뭐 군의관이 군대 왜 왔냐 할 정도로 목 디스크가 정말 심한데 훈련소 끝나고 휴가 나왔을 때도 목 디스크 병원 갔거든요. 뼈조사도 받고 별의별 시술도 잘 받는데 그래도 계속 거의 4, 5년 동안 찾아뵙는 게 시주적으로 진짜 가장 효과가 적어서 네 이게 많이 튀어나오긴 했네. 이게 살이 빠지니까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 근데 이 목에 이 튀어나온 게 사실 밑에 여기도 문제가 있고 자꾸 튀어나오면 막 이제 헤드가 앞으로 자꾸 빠지면은 여기 더 도드라지니까 네. 흉추라고 하지. 흉추를 네. 이제 자꾸 좀 교정해주고 하면은 더 목은 돌아오죠. 헤드가 빠져있는 게 여기 윗등이 좋아지면 여기가 목이 점점 좋아져요. 지방 같은 거니까 여기 목에 지방이니까. 호흡을 마시면서 후 배를 쭉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서. 와. 이렇게 천천히. 아우. 아이고. 아. 이 오늘 잘못하면 좀 잘 몸살 걸 수도 있는데. 와. 너무 피곤하고 이제 몸이 확 풀어졌는데요, 뭔가. 뜨거워져 지금. 아까보다 좀 덜 튀어나온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어떤 메커니즘인지 모르겠지만 망치로 친다 그랬잖아요. 저는 진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러니까 목이 펴져요 이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이거는 뼈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포스처가 되게 편안해지는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져요. 네, 자연스러워져요. 이 커버도 자연스러워지고 여기서 힘이 빠지고 뭔가 좀 릴렉스 되는 근데 사실 한 열흘 되면은 다시 또 조금 자세가 조금씩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데 이제 그 스스로가 이제 이거를 하는 방법을 조금 해야 돼. 그거 관련해서 조금 스트레칭 하는 거 알려주신다 하셔가지고 가볼까 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어떤 곳인가요? 이게 여기
여기 양재동에 위치해 있는 네. 크로스피터들의 네. 성지라고 이제 불리는 곳이죠.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보디빌딩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이런 프리웨이스를 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공간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위토리를 입으면 안 된다는 또 슬픈 전설이 있어가지고. 어, 위토리 입고 계시는데 여기? 그러네요. 네. 오, 오. 여기서 운동할 때는 오. 이렇게 옷을 입고 운동하면 안 된다. 아, 네. 뭐야 이게 뭐야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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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덤벨밖에 없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고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 오! 형님! 비벼줘! 오늘 아까 이제 여기 공간에 대해서 그냥 양지동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 펄스그라운드라고 하는 공간이고요. 펄스그라운드는 어떤 곳인 거예요? 펄스그라운드는 저희 양재동에 있는 기능성 운동과 이제 PT를도 하고 있는 저 공간이고 지하 1층과 1층 그리고 야외까지 있는 좋은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특히 헬스장을 너무 열심히 다니지만은 지하에 있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 숨 쉬는 게 좀 아쉬운데 1층에 물이 다 열려있어요. 그래서 좀 공기가 너무 좋고 진짜 운동할 맛이 또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운동하고 가겠습니다. 네, 편하게 운동하고 가시죠. 감사합니다. 아, Let's go. Let's go. 오. 와, 또 싹 먹고 오늘 칼로리 패팅을 패버너. 오. 카레인틴 확실히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체지방 연소에 굉장히 좋은 1,500mg 들어있어요. 흡수가 빨라요. 그래서 약간 부스터 느낌으로 먹으면 좋아요. 오, 이런 걸 또 처음 보네. 약간 색깔은 약간 복분자주 색깔이긴 한데. 그리고. 확실히 이거 먹고 가면 좀 몸이 좀 뭐랄까 각성이 되고 아... 그리고 열이 좀 잘 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성 넘치는 프로칼로리 특식을 먹으려고 해요. 여기 기름기 없는 부위에 스테이크랑 그리고 곤약밥 혁이가 만든 건데 그로스밀. 네, 이게 69칼로리밖에 안 돼가지고 정말 애용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도 거의 없고 매번 이제 식사를 동일하게 먹으려고 하지만 특히 오늘같이 힘든 날에는 조금 틸라피아라든지 뭐 그런 것보다 소고기 같은 거를 가끔 먹어주고요. 자주는 아니지만 힘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지금. 근데 치팅은 절대 안 되고요.
1700칼로리 내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비율에 맞게 먹을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식단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몸 만든 김에 바디 프로필도 찍고 유튜브 콘텐츠도 찍고 좀 하고 있는데 아쉽긴 해요. 아 뭔가 좀 기간이 더 오랫동안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은 좀 이런 걸 더 남길 수도 있을 테고 덜 힘들게 좀 준비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때 차근차근 천천히 평상시 자기 체지방 관리를 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끼니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그래도 가끔 먹는 건데 이거 제로 칼로리 소스거든요. 100g에 37칼로리, 15ml에 6칼로리. 그러니까 칼로리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거 뿌려서 스테이크를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파이팅! 내일 모레도 파이팅!